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잡의 권준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한 두 달 만에 뵙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 학원에서 바쁘게 네. 계속 열심히 강의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준혁생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9살 취린이입니다. 라고 본인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스펙을 만나볼까요? 현재 나이 스펙은 나이 29살이고요. 학교와 전공은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입니다. 또 고려대 경영학과 대학원 석사도 휴학 중이라고 합니다. 학점은 3.56점이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 895점, 토스 레벨 7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력상으로는 스타트업 경영 컨설턴트 3개월 근무, 동아리 활동, 논술학원 첨삭 조교, 현재 회계법인 세무 업무 보조 알바를 1개월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받고 싶은 조언은요. 스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상 29살 대졸 백수 직무 관련 심화 경험 노스펙 무답 인생입니다. 아, 왜 그러시지? 냉정한 평가를 부탁드린다고. 또 경영 지원 직무에 지원하고 싶고 어떤 부서든 상관없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HR 감사 쪽 선호하고 회계 재무 쪽은 일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후에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직무 핵심 역량이 저를 핵심 인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비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선호인가요? 네, 그렇게 보는 우선 묻기라도 하면 네. 굉장히 좋겠대요. 그럼 또 아니네요. 네. 우선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실지 조언이나 쓴소리 해주신다면 가슴 깊게 새기겠습니다. 사연자분 되게 취업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 우선 요즘 취준생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뭔가요? 사실은 이 겹겹해 정말 네. 님처럼 삼성을 포함한 이제 어떻게 보면 5대 기업 이런 네. 채용에 대한 관심이 이제 확 늘어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3월 초중 순서부터는 이제 채용 공고가 가시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 공채 시즌에 대한 뭐 질문이나 네. 고민이 우리 겹겹해 정말 님처럼 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직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삼성전자가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써야 되는 건지 다른 계열사는 어떤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뭐 저도 조언을 전달하고 뭐 네.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좀 삼성 취업을 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원하잖아요. 맞습니다.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게 네. 반도체를 메인으로 삼을 것이냐 네.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채용 규모라든가 직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네. 결국은 삼성전자 DS, 즉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채용 네.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메인이면 관련된 교육이나 실습에 대한 니즈까지도 같이 이제 패키지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상당 부분 지난 한 3에서 5년간 꽤 반복되어 왔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꽤 오래 반복된 유형과 기출에 대해서 사전 대응이 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준비하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사연자분의 스펙을 살펴볼 텐데요. 아이디 덥덥해 정말님의 사연을 보고 저는 이렇게 고스펙이신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신가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쌤이 좀 전체적으로 스펙도 점검 좀 해주시고 조언이 되는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솔직히 다른 분들이 좀 보면은 뭐야? 막 이러시는 그러니까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신이 고민이면 나는 어떻게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 야, 그 정도로 사실은 뭐 너무나 훌륭해서요. 사실은 스펙 자체를 뭐 평가를 한다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있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학부나 대학원 모두 뭐 압도적으로 훌륭하다. 네. 어떻게 보면 취업에서 보면 최선호를 이미 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외에도 뭐 기본적인 물론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어학에 대한 준비도 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이랬을 때 취업 고민은 이제 실무 경험이 있냐 없냐에서 없을 경우에 걱정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맞아요. 스타트업에서 경영 컨설턴트 우리가 경영 컨설턴트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경영 방향성이라든지 뭐 조직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조언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럼 쓸 말이 되게 많겠죠. 자소서 면접에서 그쵸. 동아리도 했지 논술학원 첨삭 조교면 자소도 잘 쓰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거기 지금 또 제가 표현을 하자면 지금 또 네. 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네. 보면 또 회계법인에서 또 네,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분은 자신감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조언에서 보면은 이제 뭐 직무에서의 혼란 이런 맞아요. 이슈가 좀 있는데 우리가 방향성을 정하고 제대로 이 어떻게 보면 전략을 짜려면 경영 컨설턴트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학원과 어쨌든 간에 이 학부가 이 경영학이라는 걸로 이 전공이 일치돼서 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살릴 것인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너무 이렇게 네.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아. 뭐 저는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연을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선택하셨나요? 생각보다 대학원 다니신 네. 분들이 고민이 좀 많아요. 재학생들 중에서도 석사 뭐 넘어서 이제 박사까지 일어나야 된 전공을 네. 쫙 해오신 분들도 그 나름의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이제 서른이 된다라고 하는 나이에 대한 압박감도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갔는데 어느 정도 성과는 이뤄야 된다라는 약간 심리적 압박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갔을 때 만약에 취업이 아예 되지 않았을 때 그 여파는 학부보다는 훨씬 더 타격이 크기 네.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약간 인생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도 좀 그런 케이스이고 우리가 뭐 또 중스펙이나 저스펙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처럼 또 이런 고스펙자 혹은 네. 석사 이상의 분들도 또 치열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선정해봤고 네. 제가 조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쌤께서 이 학생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진로의 핵심이 있을까요? 일단 자신감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진짜 이런 스펙이면 진짜 자신감 뿜뿜으로 항상 웃고 다닐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안 되는 게 뭐 있어 막 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저는 취준생들 많이 보니까 뭐 문과 기준으로 보더라도 초고스펙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은 뭐 확실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절대 백수, 직무 관련 심화, 경험, 노스펙, 노답 인생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읽기도 힘들었어요. 안 되겠습니다. 절대 그건 네. 아니고요. 아마 근데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아마 취업과 관련된 조언을 받으시다 보면 오히려 대학원을 가게 된 게 취업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학부 때 그냥 딱 진행했으면 좋았다. 네. 오히려 뭐 기업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뽑는다. 뭐 이런 아마 몇 개 부정적 조언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이런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사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네. 물론 케이스는 굉장히 다르지만 전공 자체가 동일하게 내려오셨고 또 학교도 동일하게 오셨고요. 네. 제가 보니까 경험들도 받쳐주기 때문에 사실은 세부적인 직무 설정과 기업 설정 그러니까 기업 라인업을 정하고 네. 그다음에 직무를 뭐 감사를 할지 회계를 같이 더 할지 뭐 인사를 더 할지 경영 전략을 할지 이 세부적인 거를 정해서 기업 리스트와 내가 쓸 직무의 나열 이 두 개를 그냥 빨리 정해서 열심히 자소서 쓰고 첨삭 쪽에 하실 정도면 진짜 저보다도 더 잘 쓰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 네. 리스트랑 직무의 어떤 최대한 얼만큼 쓸 것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준혁생께서 이 세부적인 직무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에게 좀 세부적인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네. 이분의 어떤 그 글의 네. 타이틀에 보면은 네. 삼성 SK를 가고 싶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온전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삼성 SK만이라고 한다면 초고 스펙 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은 네. 뭐 힘들어질 수밖에 그쵸, 없는 거죠. 네. 이거는 스펙과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공계에서 반도체 관련된 어떤 전공이나 연습을 쫙쫙쫙 해오신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쓰겠다. 이거는 일견 이해될 수 있는 전략인데 네. 사실은 경영학이면은 아마 뭐 경영관리라든가 국제경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회계라든가 뭐 인사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학습을 하셨을 텐데 네. 그냥 삼성 그룹과 SK 그룹만 늦게 따로 만약에 뭐 이번 상반기라든가 올해 뭐 하반기를 임하시게 되면 네. 너무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건 30대 그룹사로 일단 확장을 시키신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우리 포털이나 게임사나 이커머스 네. 같은 좀 주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1년간 진행된 30대 그룹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 영역에서 내가 어디까지 가면 괜찮을까를 추리시면 보통 저도 이제 굉장히 유사한 상황의 네, 학생들을 네. 진행했던 경험으론 10개에서 20개 사이가 선정되는 경우가 좀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그룹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화 같은 경우도 한화 그룹에 뭐 한화 시스템을 쓸 것이냐 네. 뭐 갤러리아를 쓸 것이냐 아니면 뭐 지원하지 않을 네. 것이냐 LG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 네. 막 2차전지 요즘 난리인데 이거를 써 말어? 이런 일단 직무보다도 네. 기업 라인업에 있어서 내가 들어가면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을 라인업을 정하시면 제가 그냥 추정에 추정을 더해보면 한 15개 정도 라인업은 충분히 갖추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개면 맞춰서 또 자소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그 준비도 필요하고 뭐 일단 그래서 기업 라인업에 대한 좀 마음의 품을 넓게 네. 가지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무래도 좀 최상위 그룹만 조금 넣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자존감이 너무 하락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기업을 좀
폭을 넓혀서 지원해보면 경험도 해보고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획 재무회계 인사를 좀 동시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거 좀 직무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전략 기획에서 네. 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재무회계는 재무회계만 해도 두 개가 이제 업무의 네. 성격이 다르고요. 또 인사도 뭐 인사도 있고 교육도 있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분야가 다른 건 사실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세 개를 동시에 쓰는 게 어려운 게. 네. 근데 이분은 가능합니다. 아, 이분은, 그래요? 네, 저는 이분은 가능하다고 오. 보고 일단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사 쪽은 네. 뭐 저도 인사 쪽에 좀 있었던 사람으로 네. HR 감사를 왜 선호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권한도 많고요. 또 뭐 저는 뭐 직무 자체에 어떤 묘미도 좀 있다고 봅니다만 신입으로 채용이 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신입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을 갖다가 네. 취업 전력으로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걷어내면 이분이 경영학 정통 경영학과 이게 만약 복수 전공이 없었다면 전형적인 학사고 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셨고 좀 동일하게 일반 대학원을 오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경영관리라든가 재무회계라든가 인적자원관리라든가 거를 네. 다 공통적으로 배우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게 딱 있어요.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 걷어내고 그걸 좀 해서 내가 네. 석사 마무리 프로젝트로도 네. 그걸 했고 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동시 지원을 해서 시장의 평가도 받아보고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공고가 떴어요. 네. 공고가 떴으면 기획이랑 인사밖에 없네. 네. 근데 기획이 뭔가 공고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석사에 대한 우대라든가 약간 내가 했었던 거랑 맞다라고 판단되면 개별 건 바이 건으로 네. 판단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조금 이제 이분의 어떤 이 글의 맥락을 네. 고려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글 보면은 네.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싫은 건 아니지만 네, 비선호 네. 이건 싫다는 거거든요. 네. 특히 직무 핵심 역량이 저를 핵심제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네.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해보면 약간 물론 그렇진 않지만 네. 이 업무가 좀 단순 반복성이고 여기서 뭔가 기획을 하거나 석사까지 한 것을 발휘하기 좀 어렵지 않냐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네. 이 일을 들어가서 하시면 막 기획하는 친구들 전략에서 대표님 옆에 딱 붙어서 일하거나 그쵸. 이런 분들 보면 저게 내 일이고 내가 저거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서 네. 결국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나 네. 결국은 전략기획, 사업기획, 경영기획, 그냥 기획 이 기획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극 1순위로 네. 삼으시는 게 유리하고 기업들도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 고려대 일반 대학의 경영학과 나온 친구가 네. 완전 인사와 관련된 거나 파이낸스와 관련된 경험 직접적이 없을 때는 전략기획과 경영기획에서 완전 선호합니다. 거기에 경영선수도 3개월 하셨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물론 뭐 이렇게 많은 걸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네. 보통은 보면은 뭐 진단하고 제안하고 이런 거 다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한 일원으로서 그거 적극적으로 하면 기업에서는 너무 좋죠. 네, 그렇죠.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경험도 있고 최근에는 또 회계법인에서 회계흐름 경영기획을 하려면 어쨌든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가 또 있어야 네. 되지 않습니까? 세무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제일 좋은 기업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면서 기획성 업무 쓰면 너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경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선생님 말씀을 듣자 하니 기획과 뭐 재계회부, 회계, 뭐 인사 동시에 지원을 하셔도 좋지만 기획 관련된 직무를 좀 1순위로 두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또 HR 감사 쪽도 선호한다고 적혀져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분 물론 지금 쌤이 소위 초고 스펙이다라고 하셨지만 좀 추가적으로 스펙을 쌓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네. HR 감사는 신입으로는 스펙을 더 여기서 쌓거나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네. 거의 없거나 네. 아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그래요? 합니다. 물론 추천 채용으로 네. 일부 중견 기업 같은 데서 이제 연기형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뭐 소위 우리가 10대 기업의 막 주요 계열사 네. 이런 데서 신입으로 HR 감사를 봅니다. 이런 거는 저도 이제 공고에 대한 인지가 꽤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스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래 기획을 적극 적으로 써도 네. 된다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면 네. 전략기획 들어가기 엄청 힘들다던데 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맞거든요. 네. 근데 유학생은 또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럼 기획 쪽을 먼저 해보는 걸로 네 이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한 가지 조언을 네. 조금만 더 하자면 어학이 네. 굳이 정말 정말 치자면 어학이 보통 기획 분야에서 합격하시는 분들보다 네.
약간 한그레이드 낮은 특징은 가지고 있는 그래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이것도 좀 표현이 네. 그럴 수 있는데 만점자들도 많아서 아이고. 그러니까 네. 만점을 받으셔라 이게 네. 아니라 지금 보면 경험을 여기서 회계법인 걸 또 끝내고 다른 걸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지금은 이제 취준생으로서 영어를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인적성 준비도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인적성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뭐 면접 어차피 갈 거니까 면접 유형 연습도 하고 정말 취준생으로서의 치열한 고민이 갈 때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인생 고민을 네. 너무 파고 들어가시면 조금 시간이 오히려 네. 더 낭비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분이 또 29살이에요. 네. 20대 좀 끝자락이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이는 좀 괜찮은가요? 네. 이분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학부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어쨌든 간에 공백을 어느 정도 설명하면서 네. 왔다고 해도 29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심지어 이분은 대학원을 지금 가신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정확히 하자면 전혀 나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굳이 치면 네. 대기업에서 이제 기획 쪽은 네. 연령대가 좀 평균 연령대가 신입도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석사들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경험을 좀 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뽑기 때문인데 인사나 재무 회계 쪽은 네. 이제 학부생들의 비중이 높고 그러면 이제 학부생들 중에서 학부 과정에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갈 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입사 난이도를 넘어서 그냥 네. 뭐 우리 전 이렇게서 근무하실 때 네. 근무하실 때 기획 쪽이 좀 편하실 것 같다. 그렇군요. 나이대 비슷한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더 편하죠.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자분께 좀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네.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네. 잘 안 하는데 진짜 좀 저도 문과였던 사람으로서 진짜 네. 좀 스펙 자체가 굉장히 부럽고 열심히 뭐 사셨다는 네. 평가도 저 말고도 다 우리 MC님께서도 그러실 그러니까요. 것 같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초고스펙이고 네. 시장에서 너무나 선호할 만한 스펙을 네.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요 이슈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대학원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학부 때 그냥 네. 다 같이 근데 그래서 휴학 중이실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지금 대학원을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 네. 조금 약간 공포가 있으신 걸로 추정이 돼요. 제 느낌에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학원 지금 하신 거는 네. 직무를 기획으로만 설정하시면 저는 오히려 가신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거였으면 좋겠고 그럼 끝까지 좀 졸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저는 완료하시고 완료하는 시점 직전에 지금 네. 이제 얼만큼 남으셨는지 제가 지금 네.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완료되시기 6개월 전서부터 취업 준비 진짜 그냥 일반 학부생들처럼 네. 열심히 진행하시고 하시면 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삼성, SK 물론 삼성이 좋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삼성, SK 말고도 단계별로 네. 너무나 좋은 메인 계열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CJ에도 우리가 선호하는 제일제당이나 CJ E&M 같은 데서 전략을 다 뽑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산업, 이런 형태도 고민 많이 해보시고 기획은 전략기획, 사업기획, 경영기획, 기획 네. 다 포함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이분이 좀 자신감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취준생들이 자신감을 올릴 수 있을까요? 팁을 좀 주실까요? 네. 자신감을 올리는 네.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네. 뭐냐면 실제로 지원하는 행위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경험하면서 이분은 초고스펙이라 치고 네. 뭐 중스펙자들이 제일 많을 거 네.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자신감에 어쨌든 간에 정확한 진단이 발생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빠르게 진단해서 8개는 어쨌든 간에 하나는 뭐 붙네 예상대로 네. 6개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지 계속 현실에 부딪혀야 되는데 가정에 가정을 네. 하게 됐을 때 그때 약간 좀 뜬구름 공포라든가 취업시장 자체에 대한 거나 사회에 대한 불신 네.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취업을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취준생으로서의 준비가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소서 쓰고 면접 대비 내일이라도 면접 보면 사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막 분리해서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지원해서 시장평가 받으시는 게 보통은 이걸 극복하는 첫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 꼭 회복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권준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